자, 그런데 숨진 이낙연 대표실 부실장 이모 씨가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 옵티머스 사건 관계자들과 만나려 했던 것으로 TV조선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옵티머스 수사가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막 확대되려고 하던 시점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이 전 실장이 왜 옵티머스 측과 접촉을 하려 했는지, 당사자가 고인이 됐기 때문에 최종 확인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앞뒤 정황을 보면 짐작의 단서는 남아있습니다. 한성훈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대표 부실장 이모 씨는 지난 10월 측근을 통해 옵티머스 관계자들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해당 시점은 중앙지검의 옵티머스 전담 수사팀이 확대돼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가 시작된 때였습니다. 옵티머스 측 관계자에 따르면 이 씨가 이낙연 대표에게 직접 보고는 못했지만 만나고 싶다면서 구속된 옵티머스 관계자들에게 무언가 도움을 줄 것이 없느냐는 취지로 물었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이후 옵티머스 로비스트 김모 씨와 신모 씨로부터 이낙연 대표 사무실에 사무실 임차료와 집기류 등 1,700만 원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또 옵티머스가 이 대표의 사무실에 가구와 인테리어 비용 등 추가로 금품을 제공했다는 진술도 받아냈습니다. 검찰은 이 돈이 오가는 과정에 이 씨가 개입한 정황이 있는지 등을 수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오늘 사기 등의 혐의로 신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TV조선 한성원입니다.